자,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 이름 기억나나요? 모다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오늘이 바로 5강째이고 오늘이 모다시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들어가는 거야. 자, 지난주 4강의 내용을 좀 복습을 좀 다 같이 해볼게요. 자, 믿음의 재료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만 한다. 유사 믿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점검했을 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믿음에 대한 빌딩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재료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긴장되는 순간인데 딱딱 나오면 좋겠어. 믿음의 재료. 첫 번째 뭐였지? 의지, 그렇지. 일단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뭐였지? 아, 땡큐.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에 기반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필수겠지. 자, 그 다음에 의지와 지식만 있으면 다 꿀꺽하고 믿어져? 아니,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재료가 뭐였지? 그렇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단계를 각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의지조차 없는 단계는 당연히 무의지겠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으나 지식이 없는 단계,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단계를 무지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지식을 충분히 쌓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성령의 도움이 없어서 그때는 불신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다 갖춰진 상태를 드디어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오늘은 지식에 대한 좀 강조를 좀 해보려고 해.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야.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이 지식이 한국 교회에서 좀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한 지식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원활히 공급받은 학생들, 공급받은 청년들을 만나기 힘들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도대체 교회가 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 아이, 지식만 가득해가지고. 책상 앞에서 지식만 쌓아놓고, 물론 그렇게 지식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신앙의 기본 틀은 분명히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볼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거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좀 많이 지치신 거야. 마태복음 처음부터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어. 여기 가도 배척, 저기 가도 배척. 하도 배척을 당해서 마음이 좀 지치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얘들아, 도대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니?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보니까 저기요, 세례자 요한이라던데요? 엘리야라던데요? 예레미야라던데요? 언제부터 지네가 답을 잘했다고? 눈치도 없지. 예수님이 기분 다운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잘못 고백한 거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그만 얘기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날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때 누가 등판하지? 그렇지, 시몬 베드로가 등판해서 정말 일생일대의 홈런을 빵 날리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그 중요한 순간에 역전 홈런을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사실 찾기 힘들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복되도다 내가 너한테 이름도 새로 줄게 너무 복되도다 막 기뻐서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의를 말씀하신 거야.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게 의외로 두 번밖에 안 돼. 그 두 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파트. 얘들아, 교회는 어디냐면은 반석 위에 선 곳이 교회야. 이 반석. 그렇다면 이 반석은 뭘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겠지.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 누구야? 도덕적 모델 아니야?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한다면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즉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신앙 고백이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한테 뭐가 갖춰줘야 돼? 바로 신앙이 갖춰줘야 되겠지. 어? 그럼 신앙 이거 어떻게 갖출 수 있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란 반석을 세우려면 일단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신앙은 어디서 온다고? 올바른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거지. 즉 교회의 가장 기반, 교회의 가장 반석은 뭐라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의, 다시 한번 더, 교회의 정체성.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을 철저하게 잘 닦아가지고 여기 위에 하나하나 신앙 생활을 쌓아 올리는 거지. 마치 그 건물 기초 닦은 다음에 하나하나 세워 올리듯이. 그 요새 우리 교회 신축공사 하고 있지? 저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 반석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반석을 닦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다가 철근에 꽂고 나무를 꽂고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는 거지.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심도 깊은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히브리어 말로 한 뭐야. 주는 메시아시오. 메시아는 무슨 뜻이야? 구원자. 주님 당신이 구원자세요. 그 말은 뭐야? 내 삶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교회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 깔린다는 거지. 여기 위에다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를? 예배를. 그렇잖아. 신앙 고백 없이 예배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지. 예배라는 건 뭐야? 어떤 사실에 대한 감탄이야. Worship. Worthy에다가 ship.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러려면 저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겠지. 그 복음의 사실이 너무 기뻐서 당신 짱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고, 단순히 그냥 십자가 모양 박아놓은 건물 안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지. 일단은 그냥 봉사를 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순서가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야. 이 고백을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뻐. 이 고백을 공유하고 싶고 널리 알리고 싶어. 그래서 봉사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라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 교회의 정의라는 거야. 누가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문제는 뭘까? 여기 있는 이 예배, 교회, 봉사라는 기둥들이 지금처럼 반석 위에 서기도 하지만 반석이 아니어도 서기는 선다는 거야. 그게 참 무서워. 얘들아, 한번 우리가 한번 대답해볼까? 우리가 모다시 1강 때 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 생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맞아. 그게 참 무서운 거야. 신앙을 몰라도 예배, 교회, 봉사 이 모양을 세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잘못된 반석에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주변의 강요. 대표적인 게 뭘까? 너희 나이 때에서 부모님의 강요, 학생 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억지로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그 모양은 만들어져. 그 다음도 잘못된 반석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거든.
그게 너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그 고백의 내용이 어째서라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주니까. 또 어떤 거 있을까? 자기 삶에 대한 집착.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 이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 행동을 하면 뭔가 그 보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너무 잘 알고 있지? 교회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좋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봉사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혹은 종교적 공포심.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잘못된 반석 위에도 교회가 선다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나 겉으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어. 한 친구는 신앙 고백이 있고 한 친구는 신앙 고백이 없어. 이게 교회에서 봤을 때 또렷하게 티가 날까? 아니야. 겉으로 신앙적 행위를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쉽거든. 근데 문제는 뭘까? 반석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혹은 굉장히 잘못되고 삐딱한 방향으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회의 근간은 뭐라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라고? 바로 반석이라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여기 나온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반석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이것이 다져지지 않은 채 세워지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일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바벨탑.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아 잠깐만, 복음에 대한 지식? 저 다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교회에서 맨날 듣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보통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뭐 얘기하지? 복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뭐 얘기하지? 그렇지, 그렇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결국 복음이 이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결국 복음이야. 근데 이거는 좋은 복음의 요약일 뿐이지 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아니지. 왜냐면 요거 한마디만 들어서 복음의 모든 내용이 느껴져? 감화돼? 그러기에는 어려워. 왜냐면은 질문이 피어오르는 게 되게 많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주신 거랑 무슨 관계야?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이 착할 때도 있고 못난 때도 있는 거지. 만약에 나는 오늘 하루 진짜 난 아무런 죄도 안 지었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식물인간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식물인간한테 예수가 필요 없나? 도대체 예수가 왜 인간을 위해 오신 거지? 이런 질문들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66권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위한 지식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본질적 내용에 집중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전체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성경 지식이지만 성경 순서를 외우는 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 뭐 이스라엘 왕 순서, 사울, 다윗, 뭐 저기 솔로몬 누구 이런 거를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의 감동, 그걸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본질적 내용에 집중해 봐야 돼. 우리의 죄, 구원, 부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읽어 봅니다. 시작. 질문하고 탐구해야 돼. 납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고 그 생각을 계속 깊게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너희 안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피어오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질 그 시간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들이 너희에게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 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이런 내용 모른다 하면 안 되겠지? No!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해보자고.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거야.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형제들끼리 그 고민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을 세워 나가면 좋겠어. 나는 그 과정을 너희에게 도와줄 거고. 자, 그런데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 문제는 뭘까? 이 반석을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재미없어. 첫 번째로는 지루해. 왜냐면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되고 질문하고 탐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막 엄청나게 재밌진 않거든.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 오래 걸려. 나 진짜 이번에 교회 공사하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 내가 바깥에서도 건물 세우는 거 보면서 느낀 것이면은 니네 그 바깥에서 건물 건축할 때 본 적 있나, 본 적 아마 있을 텐데 공사를 시작했어. 1년 동안 뭐가 안 돼. 맨날 레미콘 왔다 갔다 하고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고 화물차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가. 가끔 이 사람들 뭐냐, 월급 받아먹고 그냥 노나. 근데 아니지. 1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밑바닥 다지는 거야. 땅 뚫고 그 근본을 만드는 거지. 너무 중요한 그 작업.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은 한 두세 달 만에 건물 후루룩 올라가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반석을 만드는 작업은 오래 걸리고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힘들긴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화려하지가 않아. 그치? 그걸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뭐 그렇게 화려하겠어.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되게 멋있는 거 뭐 준비하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게 더 재밌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건 맞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정의, 그 정의에 입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너희가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는데 열중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내가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나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나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서 있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반석 위에 서 있었나요? 그치? 이거 겉으로 봐서 몰라. 본인밖에 몰라. 그치?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예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 기쁨에서, 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말에서 뭐뭐 있었지? 뭐 강요가 되었든 인종욕구가 되었든 그것 때문에 세워질 수도 있단 말이지. 혹은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복음에서 아직 납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교회 안에서 꺼내놔야 돼. 믿는 척하면 안 돼.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꺼내놔야 내가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지옥은 뭐 어떤 것인가요? 분명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참에 난 사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한번 꺼내놔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